자, 이야기 한 장만 짧게 읽겠습니다. 바다를 바르고 싶어. 바다에서 안물한 내년 자세한 지 정말 빨려. 바다야! 이거 시키러 가서 가! 손님이랑 손님이 안 가서 짜잔. 자, 스토커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이야기를 같이 읽으니까 더 재미있죠, 시윤아.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에 또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 바이바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난이도 최종인데요.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을 받아둔다는 뜻이야.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관계를 망친다는 뜻이기도 해. 둘 다. 바삐 떠구. 네. 떠구. 땡. 둘 다. 그 네. 딩동댕. 끝. 이겼다. 잘했어요. 에리나, 근데 너 이거 읽을 줄 알아? 아, 그랬지. 이거나 읽고 찾아봐. 에리나, 이거 읽을 줄 알아? 아, 그랬지. Where are you from? 저는 글쓰기 중에서 시쓰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쓰기 천재가 되다 라는 책을 읽고 한번 시를 써봤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쓴 피자 시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둥글둥글한 동그라미가 뾰족뾰족한 세모가 되면 우리 이제 만날 시간이야. 고소한 냄새, 쫀득쫀득한 느낌, 한입 먹다 보면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냠냠쩍쩍 피자야. 이천원이 하나야. 자, 문제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파는 카운트다운. 5, 4, 3, 2. 정답. 파스타. 정답. 1대 0. 들어가기만 하면 스님들이 모두 쓰러지는 절은. 정답. 잉. 자, 유정이에게 기회 있습니다. 기절 정답. 짜자자. 3대 2로 혈정 승리. 자, 황금 동전을 수여하겠습니다. 요점을 하나씩 잡아서 쓰니까 막연하게 뭔가 쓰라기 하기보다는 좀 더 편한 것 같다, 좀 더 뚜렷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담 퀴즈를 내겠습니다. 실은 이를 억지로 마지 못해 한다는 말은? 아, 모르겠는데. 힌트를 줄게. 울며 이웃 먹기. 울며 과자 먹기! 교자 먹기! 정답! 저희들의 교자는 재미의 개봉점 내용이어서 유체의 개봉점을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